오늘 저희가 신곡 리뷰를 할 곡은요, 4월 27일 현재 밤 10시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리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순서상으로는 아이브의 선공개 곡을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나온 또 새로운 곡 중에서 이 곡 역시 좀 다뤄볼 만하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사실 여러가지 장르의 음악을 분석 리뷰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어쿠스틱한 이런 발라드, 정통 발라드 곡은 좀 리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가 지금까지 1년 정도 리뷰하면서 한 500곡 정도를 아마 리뷰를 했었을 겁니다. 아마 아이돌 순명이 이런 고정 콘텐츠에서는 그 아이돌 분들의 뭐 발라드 곡 이런 건 다뤄본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가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발라드 가수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발라드 가수의 정통 발라드 곡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지금 배경 사진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가수 팬덤 분들께서 보시면 놀라지 마시고, 괜찮으시니까 저희가 리뷰를 하는 거죠. 저희 아무나 리뷰 안 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가수는 바로 해루성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뤘던 분이에요. 저희가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아이돌 그룹도 다뤘었던 적이 있었고, 그 모든 분들이 이제 왁타버스라고 해서 스트리머 우악구님이 직접 뽑으시고 직접 기획을 하는 아이돌 그룹인데, 이제 오늘 볼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왁타버스 세계관에서 이제 고멤이라고 고정 멤버라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상현, 뭐 하현, 뭐 망령,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나름대로 안에서 또 계층 같은 게 이렇게 갈라지는데, 항상 좀 상현을 유지하시는 분이지 않나요? 뭐 좌우지간 해루성님 노래도 좀 곧잘 하시거든요. 커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 곡 듣기 전에 커버곡 몇 곡 좀 듣고 오시면은 먼저 보이스적인 파악은 가능하실 겁니다. 좌우지간 오늘 살펴볼 곡은 오리지널 곡입니다. 그래서 잠깐 나올래라는 곡이고요. 2023년 3월 27일 발매된 왁타버스 엔터테인먼트의 뉴 아티스트 해루석의 데뷔곡이자 데뷔 싱글로, 왁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트리머 우악굿이 아내인 김수현 아나운서와의 만남을 그린 곡이라고 예측되며, 이거 맞아요 님들아? 이거 맞아요? 제가 기사 내용 일단 발췌한 건데,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았었다고 하고요. 융터르라는 곡이 또 있어요. 그 우아꾸님이 뭐 연마다 연말 공모전이라고 팬분들한테서 뭐 음악 같은 것도 막 공모를 받고 게임도 공모를 받고 그런 또 하나의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 2022년 연말 공모전에서 대히트를 쳤던 융터르를 작곡한 이태원 작곡가가 작편곡 및 작사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아, 저거는 아니래요. 그 만남을 그린 곡, 저거는 기사 내용 발췌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저건 곡 정보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기사 내용 복붙한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좌우지간 좋습니다. 일단은 뭐 길게 끌지 말고, 앞에서 서두는 좀 길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먼저 보고 곡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별 아래에 가서 단독일 만큼 뜨겁게 안 Can you feel my love 내 맘속에 들어온 네가 잠깐 나올래 달콤한 말을 할게 부끄러워하지 마 Can you feel my love 난 너와 만난 그날을 그리며 저 별 아래에 가서 네 이름보다 더 단독일 만큼 뜨겁게 안 Can you feel my love 너밖에 없다고 차가운 눈꽃 송이도 Can you feel my love 오늘은 이제 리뷰 할 때 내용 이야기하는 부분은 뉴스팝 PPT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루석 해루성님의 데뷔곡입니다. 데뷔 싱글이었던 잠깐 나올래라는 곡 듣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노래 좋다, 무난하다, 뭐 아까 출근할 때 듣기 좋다 그런 말도 있었고, 간질간질하다, 어려운 노래가 아닌 것 같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루성님 보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작곡가 이태훈님에 대해서, 그 융터르 작곡가라고 했었잖아요. 이분이 저희 그 채널에서 융터르 리뷰했을 때, 그 라이브 리뷰할 때 융터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융터르도 리뷰를 했었고, 그리고 그 풀버전 나왔을 때도 지난주에도 풀버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이분한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납니까? 이분의 그 융터르라는 곡을 제가 리뷰했을 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요? 자, 이분 제가 리뷰했을 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파악을 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융터르라는 곡도, 이게 뭐 속된 말로 표현을 하지만, 락지리들한테 갖다 주면 이게 락이야? 하는 곡이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락지리들한테 갖다 주면 이게 락이야 할 수 있는 노래인데, 이제 대중분들한테 들려줬을 때는 이게 락이지 할 수 있는 노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다르고 어다르죠. 락지리들한테 들려줬을 때는 이게 락이냐?
할 수 있는 노래인데 대중들한테 들려줬을 때는 아 이게 락이지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님들도 저한테 융타르란 노래 나왔을 때 참 그때 리뷰 많이 해달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보았을 때 제가 그 융타르 노래 풀버전 들어봤을 때 진짜 정석적인 진행으로 음악하는 사람이면 예측이 가능한 그 앞이 보이는 진행, 이게 이제 정석적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석적인 진행으로 뭔가 변주를 주지 않고 리듬의 변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에서 음계의 변주를 이런 걸 주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평평한 진행을 통해서 좋게 말하면 되게 깔끔한 진행을 이렇게 선보여줬다고 했는데 저는 이 곡에도 이런 이 작곡가님의 그런 색깔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게 왁타버스 입장에서는 첫 아티스트 아닌가요? 이세돌 말고 첫 솔로곡 그리고 첫 발라드야. 겨울밤 말고 이세돌 지금 배제하고 보는 거야. 첫 발라드곡을 내세운 거고 그리고 첫 솔로 아티스트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안전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거 그거는 맞아요 님들아? 발라드 공모전 곡 맞아? 그거는 맞아요? 이거 발라드 공모전 10월에 하셨던 거 그거 맞죠? 그러니까 그때 발라드 공모전 할 때 우아쿠님이 공모전 할 때 곡을 이제 선정할 때 레퍼런스를 이제 뭐 경선님 곡도 있었고 그리고 뭐 주시크 그 곡 있었잖아요. 그치 직접 선택하셨겠죠? 이세돌 곡도 직접 선택을 하시잖아요. 내가 레퍼런스로 하고 있는 음악, 내가 이번 공모를 받으면서 작곡가님들한테 원하는 음악은 안전한 노래다 그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전한 노래, 대중적인, 대중 친화적인 노래.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정석적인 진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통 발라드의 정석적인 진행이라기보다는 현재 트렌디한 인기가 많은 불호가 딱히 없는 발라드 곡의 정석 진행 2020년대의 정석적인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머니코드 뭐 그쵸? 돈이 되는 코드 뭐 그렇게도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런 발라드 곡 너무 많지 않아 요즘에? 뭔가 양산형 발라드이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뭐 님들이 들었을 때는 뭐 이게 무난무난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해루성님의 음색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 쪽으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 그럼 좋아 그런 뭔가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발라드 곡을 만약에 이번에 해루성님께서 데뷔곡으로 채택을 한다고 했을 때 우아꾸님이 채택을 하고 해루성님한테 이 곡으로 하시죠 라고 건네줬다고 한번 예상을 해봤을 때 그럼 해루성님이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기존에 커버했던 너였다면 아니면 뭐 오르막길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위대한 쇼맨 뮤지컬스러운 노래도 있었고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내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해루성님의 지금까지 전곡 라이브 리뷰하면서 아 맞아 뭐 듀엣곡도 있고 비소하고의 듀엣곡도 있고 뭐 해피투게더 뭐 로맨틱인가? 인로맨틱인가? 그런 노래도 있고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해루성님은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너였다면이나 오르막길 같은 게 진짜 레전드라고 나한테 막 먼저 봐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저는 그 곡들보다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너는 나의 봄이다 아니면 성시경님의 그 이거 다 성시경님 노래인데 성시경님의 너는 나의 봄이다 성시경님의 시크릿 가든 노래하고 그거 별에서 온 그대 노래를 불렀잖아요. 너의 모든 순간 맞아. 나는 오히려 이 노래들을 훨씬 더 극찬을 하고 훨씬 더 해루성님한테 잘 맞는 노래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또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한테서도 갈리는 건데 이건 이제 개인의 취향이 아니에요 님들아. 개인의 취향이 아니고 내가 정리를 오늘 해줄게. 그게 왜 그러냐면 해루성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음역대에서 본인의 톤이 제일 이쁘게 나와요. 지금 이 신곡 이 노래 있잖아요 잠깐 나올래 이 정도 음역대에서의 해루성님의 톤이 가장 예뻐요. 가장 예쁘고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역대보다 조금 더 높게 찔러줄 수 있는 너였다면이나 뭐 윤종신 스타일의 발라드라든지 아니면은 오르막길 너였다면 뭐 정승환 스타일 같은 발라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오르막길 같은 발라드는 물론 좋죠. 오히려 정통 발라드는 이런 쪽이야. 이런 쪽으로 봐도 돼요. 뭐 K 발라드 김치 발라드라고 하죠. 이런 쪽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봐도 되는데 다만 이겁니다. 우아꾸님이 대중 친화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고려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너였다면이나 오르막길 같은 뭔가 베리에이션이 넓고 고음도 나와주는 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냉정하게 들어가자 보면은 뭐 여러분들은 해루성님 고음도 이렇게 쭉쭉 내질러 주시는 거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가수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앨범을 내는 가수의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해루성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루성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아티스트 측면에서 들어가 봤을 때는 다른 가수들하고 차별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다른 가수들하고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달달한 음색이에요. 해루성님 같은 경우는 달달한 음색이, 물론 이것도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해루석이 다른 가수들에 비해 무기로 내세울 수 있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선택을 좀 하지 않았나. 음역대 자체도 원래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인스트루먼트도 있어요. 이 노래 인스트루먼트도 있는데, 인스트루먼트 노래를 딱 들어보고 멜로디는 작곡가가 짓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태원 작곡가님은 이 멜로디를 쓴 거고, 만약에 나한테 이 인스트를 던져주고 멜로디 한번 써봐 하면 나는 너였다면이나 아니면은 오르막길 같은 멜로디를 쓸수 있어요. 이거는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멜로디 쓰기 나름이에요. 근데 뭐 좌우지간 이태원 작곡가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융터르 곡을 쓰셨던 거를 바라봤을 때 정석적인 진행이 라든지 대중친화적인 그런 쪽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멜로디적으로도 해루성님의 음색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쪽의 멜로디를 작성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좀 잘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줄게. 이 모든 거를 다시 쉽게 정리해주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출근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무난하게 잔잔한 음악, 이게 해루석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쉬우시죠? 다 앞에 했던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무난하게, 님들이 지금 말했던 무난하게 잔잔한 음악, 그리고 출근할 때 가장 듣기 좋은 음악, 이게 그냥 해루성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번에 말했던 거, 성시경님이 불렀던 너의 모든 순간, 너는 나의 봄이다, 잔잔하게 듣기 좋은 음악이잖아. 잔잔하고 무난한 진행의 발라드잖아. 그거예요. 그게 해루성님이 잘하는 거야. 내가 옛날부터 말했던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남의 거 보면 된다고. 어? 야, 어디 가가지고 뭐 쟤는 리뷰 저렇게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나 믿고 봐. 방탄소년단, 뭐 슈퍼주니어, 세븐틴, 뭐 블랙핑크 다 예상했던 대로 다 하고 있어. 야, 그러니까 내가 음악 씨 존나 발로 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씨 존나 10년 20년 존나 뭐 진짜 날로 처먹은 줄 알아? 내가 누누이 말했던 거 그냥 여기서, 아, 얘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보컬 스타일이나 음색 같은 거는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그냥 조금 더 어둡고 조금 더 슬픈 감정이 고조되는 음악이 된다면 그게 너는 나의 봄이다가 되는 거야. 잠깐 와줄래 해서 잠깐 와줄래 인스트를 슬프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바꿔주면 그게 너는 나의 봄이다야. 음역대 해루성님의 보이스 색깔, 표현력 같은 거는 가장 적절한 그 범위 안에서 쓰였던 그 공통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잠깐 나올래라는 곡도, 너의 모든 순간도, 너는 나의 봄이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저음이 너무 매력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해루석은 중저음이 매력적이에요. 이 중저음, 되게 중저음이 허스키하거나 몰입감이 있다기보다는 달콤하고 달달하고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목소리예요. 이건 좀 다르죠? 허스키하거나 몰입감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허스키한 중저음이 매력적인 가수는 예를 들어서 강산해님이 있는데, 강산해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뭐 강승윤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쪽이 이제 허스키한 그런 매력을 갖고 있고, 몰입감이 있는 중저음이 매력적인 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존박님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보이스라기보다는 뭔가 달콤하고 달달하고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목소리. 전 그래서 참 해루성님 보면은, 예전에도 제가 이 말 분명히 했었었어요 것 같은데, VOS 박지현님 생각 많이 나요. 그래서 좀 VOS 박지현님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달달하고 달콤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그 음색 자체가 워낙에 VOS 내부에서도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박지현님 같은 경우에는 그 네가 보고 싶은 날엘인가 그 솔로곡도 들어보시면은 좀 해루성님하고 톤 자체도 되게 비슷한 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기교 자체도 막 그렇게 엄청 많진 않아요. 해루성님이 뭐 이번 노래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기교를 엄청 썼다거나 아니면은 고급진 스킬을 썼다는 것도 없었어요. 담백하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를 좀 VOS 박지현님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목소리가 좀 해루성님하고 음색이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곡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자면은, 님들이 알고 있는 그 뭐 머니 코드 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 진행 자체를 이제 뭐 마이너 코드도 왔다가 메이저 코드도 갔다가 뭐 그런 진행을 뭐 하면서 일렉 기타가 이제 기준을 잡아주는 반주에 피아노와 통기타 소리도 있죠. 아름답게 들리는 선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자를 좋아해 본 적은 있어도 여자하고 데이트를 잡아서 뭐 어디 약속 장소까지 뭐 지하철을 타보고 간 경험이 니들은 없으니까 이제 니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뭐 좌우지간 그런 이제 감성,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해줬잖아. 뭔가 라떼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 노래 자체가
아메리카노나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바닐라 라떼 같은 느낌이에요. 이 노래가 역시나 이제 달달하다는 거죠. 달달한 그런 구성과 그런 진행 자체를 인스트에서도 가져가 주면서 그런 거지. 락에서는 자 융터르 봐봐. 융터르 노래를 이제 예를 들어봤을 때 저분이 이제 쓰신 곡이 융터르가 있으니까 융터르가 내가 정석적인 진행이라는 거 모든 본보기가 이제 기타 사운드에서 나와요. 딱히 리드 기타가 없어. 내가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리뷰를 할 때 이거 딱히 리드 기타가 없고 투 기타인데 투 세컨 기타 느낌 투 리듬 기타 느낌 두 개의 기타가 코드 위주의 반주만 해. 코드를 그냥 쫙쫙쫙쫙 장장장장장장장 이렇게 친 융터르가 이제 그래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중 친화적인 거라는 게 이제 이런 노래에서도 다른 장르의 노래를 하더라도 그게 다 드러나는 건데 이제 발라드적인 이 노래를 이제 들어가 봤을 때도 기타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뭐 아르페지오 진행도 했다가 뭐 코드 진행을 했다 근데 다 그게 이제 코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연주법이기 때문에 니 뭐 여기서 말했잖아 뭐 머니 코드라는 게 이게 뭐야 이 코드라는 게 말 그대로 화음이잖아. 도미소를 치면은 C코드가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 그런 진행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주는 인스타 사운드를 기타 사운드를 메인으로 앞으로 빼놨죠. 메인으로 앞으로 빼놓으면서 피아노가 뒤를 받쳐주는 피아노 역시도 코드 진행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아직 이 노래를 집중적으로 들어본 거는 방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한 번 더 노래를 들어봐야겠지만 내가 봤을 때 피아노가 뒤에서 멜로디 선율을 연주하지 않아요. 멜로디 선율을 연주하지 않고 그냥 코드 위주의 반주를 진행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해루성님의 보컬에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해루성님의 보컬이 보컬 멜로디가 집중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밀어졌단 말이야. 악기들이 뒤를 받쳐주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밴드로 치면은 리드 사운드의 악기가 없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기타 일렉기타나 뭐 통기타 피아노가 베이스가 되는 것 뿐이지 리드 사운드로 가져가주는 악기는 따로 없었다. 다 그냥 반주에 초점을 맞췄다. 반주에 집중을 하는 그런 사운드를 가져가게 되었다. 그거 역시도 요즘 발라드 2020년대의 발라드의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악기가 락밴드 들어보면 리드 기타가 존나 깝죽거리고 아니면 베이스가 존나 깝죽깝죽거리고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었죠. 아예 그냥 마지막 사비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락밴드 노래라고 치면은 뭐 4마디 이상의 뭐 길면 8마디 12마디 기타 솔로 진행 으로 이제 사비로의 빌드업 자체를 체계적으로 그렇게 올렸을 건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악기적인 빌드업보다는 그냥 역시 한국 발라드 트렌드한 트렌디하진 않아요. 한국 발라드의 좀 정석적인 진행인 전조를 시키면서 그냥 보컬에다가 그냥 보컬이 그냥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감정에 고조되는 부분도 그냥 보컬로 진행을 해주는 거 보컬로 이제 초점을 맞춰버리는 그냥 전조시키면서 그냥 진행을 해줬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전조 잘하는 가수가 전조 잘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발라드 가수가 이제 임창정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창정님 노래 보면 뭐 소주 한 잔이나 뭐 오랜만이야나 뭐 이런 거 들어보면 전조 다 나와요. 그냥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제 임창정님께서 이제 감정의 고조에 극을 찌를 때는 다 전조시킨단 말이야. 다 반음 올려가지고 이제 고음도 하이노트를 거기서 찍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전조를 진행하시죠. 역시 이 노래도 전조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감정의 끝으로 달려가는 마치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남자의 심정처럼 달려가는 그 감정 자체를 해루성님의 보이스로 표현을 해줬다. 전조를 통해서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보았을 때 정리를 하자면 해루석의 보컬이 주인공이었고 다 했고 반주를 이끌어가는 노래였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역시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트렌디한 이런 어쿠스틱한 진행의 발라드에서 보통 가져가는 진행이긴 합니다. 경선님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그 경선님이나 뭐 다른 어쿠스틱한 발라드 노래 부르시는 분들 노래 다 들어보면 보컬이 다 진행을 하죠. 그런 감정 표현도 다 보컬이 진행을 하고 악기가 주인공이 되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악기가 주인공이 되는 발라드가 많았어요. 버즈 노래도 그랬고 아니면 락 발라드에서 좀 많이 도드라지는 특색이었는데 확실히 요즘 트렌드 자체는 락 발라드는 이제 한물이 아니고 두물 세물 가고 이제 그냥 시궁창이 그냥 빠졌고 요즘엔 누가 락 발라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를 이런 쪽에서도 좀 가져가지 않았나. 굉장히 정석적인 노래입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정석적인 노래였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영태기 형도 성적 잘 나와야 된다라고 님들한테 어필을 했잖아요. 이번 곡이 이제 팬츠들의 화력을 또 점검을 해보면서 추후에 나올 이세돌 3집, 4집 그리고 이세돌 5집, 6집이 계속 나오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전초전으로 이번 노래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양면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안전하고 정석적인 선택이었지만 트렌디한 선택이었지만 도전적인 시도를 한 것보다는 레드오션에 직접 도전장을 내민 오히려 경쟁자는 훨씬 많은 이런 위험 부담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성적을 내야 된다는 이런 출사표를 던질 때 이게 맞아 이게 무조건 음악이 트렌디하고 대중적으로 갔다 그래서 성적이 무조건 잘 나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음악은 많아요. 오히려 더 많은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양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택이 형이 그 말을 했으니까 이번 스밍 총공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그래도 양면적이어도 도전적인 시도를 했으면은 그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맛은 있었겠지만 이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페루석이 잘하는 거 잠재력을 끌어 올려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프로듀싱을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번에 도전적인 노래 할래 아니면 안정적으로 그냥 대중들 딱히 부러 없는 그런 노래를 할래 뭐 많이 있어도 그런 노래를 한번 해보려면 저도 영택이 형하고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듀싱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뮤직비디오 해석은 하지 않아요. 뮤직비디오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뭐라 그래야 돼? 이 버추얼? 뭐 일러스트적인 뮤직비디오는 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편집적인 거나 이런 거는 뭐 해석은 할 수는 없고 음악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혜수성님이 앞으로 또 다른 앨범을 낼지 앞으로 싱글 2집, 3집 계속 낼지 모르겠지만 싱글 2집, 3집도 이런 스타일이진 않을 거예요. 1집에서 이미 대중성을 확보를 했다. 이거는 또 그렇게 봐요. 1집에서 대중적인 노래를 하고 트렌디한 노래를 한 거는 팬츠 여러분들 이미 왁타버스 세계관을 잘 알고 있는 팬분들은 뭐 어떻게 그냥 스밍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님들 어차피 하니까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뉴비죠. 뉴비예요. 뉴비. 대중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한 거는 또 하나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뉴비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멜론 차트를 그냥 이용하고 있는 일반 대중들 있잖아. 그냥 왁타버스 아닌 사람들. 왁타버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어 뭐 그 루석이라는 사람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님들은 그렇지 않죠. 님들은 그냥 왁타버스 그냥 노래만 듣고 있는 거지. 님들 뭐 폴아웃보이도 모르고 님들 뭐 니켈백도 모르고 님들 뭐 링키파크 다 모르잖아. 뭘 편집해 이런 거 편집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님들은 그냥 주구장창 그것만 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들 뭐 방탄소년단 노래도 듣고 블랙핑크 노래도 듣고 뭐 아이브 노래도 듣고 이런 일반 사람들은 멜론 차트 들어가서 최신 음악 이렇게 다 봐요. 님들 안 보잖아. 솔직히 니들 안 보잖아. 뭘 봐 니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음악 자체를 그냥 좋아하는 대중들은 멜론 차트에서 오늘 무슨 신곡이 나왔지 하고 최신 음악 차트를 쭉 본단 말이야. 뭘 봐 니가. 뭐 좌우지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최신 음악을 딱 쭉 봐요. 어 근데 뭐 루석? 뭐 잠깐 나올래? 뭐 발라드겠네? 하고 이래 딱 들어보니까 어 음색 좋아 괜찮네. 어 노래도 그냥 되게 트렌디하고 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긴 한데 이 사람 음색이 되게 달달하네? 이런 뉴비 유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노래를 한 것보다 오히려 대중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뉴비 유입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가능성 자체를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프로듀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들이 말하는 오히려 이 노래 보고 아 잔잔하고 막 그래서 별로야 오히려 해루석은 고음을 더 찔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프로듀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뉴비 유입을 해야 앞으로 나올 2세들 노래도 더 뉴비 유입이 더 되고 이런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왁구님은 본 거죠. 그러니까 영택이 형 생각은 니들하고 이제 다른 거야. 어 니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해. 니들 머리 위에 있다가 내 눈에 말하잖아. 나 같은 이런 프로듀싱 하는 사람들이나 영택이 형이나 그런 이제 스트리머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니들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 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 니들처럼 그냥 가볍게 그냥 앞에서만 볼 수 있는 그냥 당장 너네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막 이런 음악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다 그래요. BTS 그렇고 블랙핑크 그렇고 다 그래. 하이브, SM, YG 다 그래. 걔들 바보야? 내 눈이 말하잖아. 얼마 전에 뭐 우리 채널 댓글에도 그 댓글 쓴 사람이 있어서 SM 내 영상에서 뭐 어떤 댓글 막 주구장창 쓰면서 뭐 광야 세계가 뭐 잘못됐다 어쩌고 SM이 바보야? SM이 병신이야? 야 SM도 알아 광야 병신인 거. 근데 걔네들 그거 왜 하는 건데 아이돌 그룹이 세계관 가져가는 거는 요즘에 트렌드입니다. 아이돌 그룹도 세계관 다 있어요. 하이브 세계관 몰라? 방탄소년단 보면 세계관 있는 그룹이잖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보면 세계관 있는 그룹이지. 뉴진스가 세계관이 없냐? 뉴진스만의 세계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무슨 뭐 음악 뭐 그러니까 아이돌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다 씨발 뭐 샤하고 샤방샤방하고 씨발 다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 하는 노래 그런 것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씨 음악 듣는 게 존나 그냥 편협하고 쪼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좌우지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거시경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되게 공략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노래를 통해서 물론 이 노래를 통해서 왁타버스와 고멤과 이세돌에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좌우지가 해루석님에 대해서는 이 가수 루석에 대해서는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성적 자체가 어쨌든 차트에 님들이 보고 있었던 아까 자꾸 한 시간마다 리셋을 하고 있었던 그 실시간
실시간 차트나 그런 차트에서 자꾸 루석이라는 이름이 자꾸 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것 자체로도 이미 홍보 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뉴비 유입이 좀 다른 신인 가수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것 중에서 그 뉴비 영입 있잖아. 그 뉴비 영입하기에 가장 좋은 또 공략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거는 근데 작곡하신 분도 그렇고 우아꾸님도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해보자 라고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예측인 억측인 건데 도입부터 나오는 해루석이 보이세요. 이 노래 보면은 앞에 간주가 없잖아요. 전주 없이 그냥 바로 해루석님의 보컬로 바로 시작이 되잖아. 기타하고 동시에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이제 해루석 아까 말씀드린 결하고 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는 아무래도 해루석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잠재력을 이렇게 끌어올린 작품이기 때문에 해루석님의 보이스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루석님의 보이스로 그냥 시작을 해버려서 그냥 그 달달한 보이스에 시작부터 심취를 해보세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 야 노래 길이가 3분 이상인 것도 잘 안 듣잖아. 보통 요즘 노래들 이지 리스닝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3분 이하로 나오는데 보컬의 보이스가 나오는 시간까지도 이제 기다리기 힘든 대중들의 심정을 그냥 도입부터 해루석의 보이스로 들어가가지고 공략을 한 게 아닐까라는 억측인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보여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을까. 그게 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도입이 졸라 좋아요. 졸라 좋아요. 진짜 도입부터 완전히 달달한 진짜 크리스피 도넛 진짜 그거 한 더즌 다 처먹은 느낌이야. 진짜 여러분 알죠? 크리스피 그거 좋죠? 그거 맛있잖아. 그거 더즌 그거 한 더즌 이렇게 파는 거 그거 그냥 일반 그거 있잖아. 그거 존나 단 거 내가 단 거 존나 좋아하거든? 나도? 그거 한 더즌 다 처먹어. 보통 사면은 16개인가 그거 진짜 그 느낌이었어. 해루석의 보이스가 이 정도로 세구나라는 거를 도입부터 느낄 수 있었다. 좋습니다. 이 해루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루석님한테 직접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왁타버스 전공 리뷰 하면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분이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때는 완연한 가수의 그런 역량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은 많아요. 이번 노래를 통해서도 사실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저는 많이 느꼈었는데 뭐 좌우지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제가 왜 이 리뷰에서 그런 말씀을 굳이 드리지는 않았냐면은 제가 리뷰를 하면서 해루성님 참 옛날 시절부터 노래를 계속 들어왔던 사람인데 갈수록 실력이 발전되는 거는 제 눈에 확연하게 띄게 보여요. 그리고 고맨분들 중에서 그 실력의 발전되는 속도 자체도 제일 빠르신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노래 자체를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노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실력적으로도 탄탄하신 보컬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해루석님 입장에서 그냥 나는 이제부터 본업은 가수야 뭐 이런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뭐 팬들을 위해서 간헐적으로 발매하는 앨범이더라도 뭐 2집 3집을 계속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앞으로도 연습 많이 하시고 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보컬로 팬츠뿐만 아니고 저 같은 일반 대중들한테도 보컬 해루석으로 가수 해루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뮤지션적인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응원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한 가지 제가 보컬적인 부분에서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제가 가사 잠깐 검색해봤던 게 그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건 뭐 보컬 디렉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 눈이 뭐 다 녹는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 녹는다에서 그 다를 이제 타로 발음을 하셨습니다. 이제 타 녹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발음을 오히려 다보다 타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면서 오히려 가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그 처리를 해준 것 자체 저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프로 가수들 못지않는 좀 스킬을 보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다 녹는인데 이거를 다라고 발음하지 않고 타로 발음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들릴 수 있겠구나 라는 뭐 디렉팅이 들어갔든 해루석님 본인 판단이든 그렇게 녹음을 진행하신 것 자체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루석님의 신곡입니다. 데뷔곡이었던 잠깐 나올래라는 곡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고 팬츠 말고 일반 대중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고 앞으로 또 뭐 왁타버스에서 뭐 고맨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권민님 솔로곡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귀여워서 미안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망령 가신 거예요 이번에. 나 권민 뽑았어 이번에 망령투 할 때 건민 그 상영 가라고.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귀여워서 미안해 그걸로 뇌절해가지고 그 망령 되신 것 같은데 뭐 자우지가 존니 아니면 타임리스 추즈미 같은 건민님의 그런 애절하고 건민님 나름의 건민님 그 있잖아요 그 건민님의 그 스웩 있잖아요 그걸 좀 보여주는 두 번째 아티스트로 저는 영택이 형한테 건민님을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감히 알바가 알바다가 감히 이거 지금 메뉴판 이거 걷어차고 이거
지금 맨팔 걷어 찼어 이거. 어? 사장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 알바가 이 지랄하면 나 바로 뺨 따고 때리죠. 일하고 있는데 지금 여자의 한눈 팔려가지고 지금 어? 이 여자가 번호를 왜 줬겠어? 잘생겼으니까 준 거야. 또 이거 보고 또 어 나도 여자 번호 따봐야지. 그럼 넌? 너는 그 경찰서 가는 거야 이제. 아 근데 솔직히 좀 소신발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음지갈이니까. 아 솔직히 비소 버리고 바람필만 해요. 존나 이뻐. 비소랑 그렇게 같이 듀엣하고 있는 와중에 이 여자한테 한눈 파는 스토리가 더 재밌죠. 난 이게 바람피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재밌잖아. 갑자기 이러시면 너무 어이가 없네요 라고 지금 까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해로석님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해로석 형님 이거 답 없어요. 이거 답 없으니까 그냥 저한테 오세요.